네, 저는 지금 강화도, 불은면에 있는, 강화섬, 포도밭에, 지금 왔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당도를 자랑한다는 이 강화섬 포도밭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전국에서 그 화성의 송산포도, 또 강화포도 최고로 치고 있죠? 맛과 그 당도, 지금 뭐 은은한 그 포도향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강화도 불은면에 위치한 강화 포도밭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전이라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강화도 해풍을 맞아가지고 아주 당도가 전국에서 아마도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강화섬 포도밭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포도를 추석 전에 지금 수확을 하고 계세요. 사장님, 제가 이 서울에서 이 전국에서 이 포도가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죠? 글쎄요, 그거 아신나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 화성 제부도 대부도 그쪽에 이제 그 화성 송산포도가 또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들어보니까 강화섬 이 해풍을 맞아가지고 이 송산포도 그보다도 더 당도가 더 좋다는 이 강화섬을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송산포도 그쪽을 좀 가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쪽에 처음으로 한번 이 포도밭을 한번 야 지금 금년에 이 수확 그좀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못하죠? 비 때문에 해가 안 났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오늘 이번에 그러면 지금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어디요? 예. 12일부터 했나?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일주일 열흘 전서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네. 좀 늦네요, 그러면. 작년보다 한 일주일 늦죠. 늦었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보도, 야, 이게 몇 평이에요, 전체가? 2,000평 되세요? 2,000평? 2,000평? 1,000평이 넘는 거, 야. 그러면은 이 농사를 어차피 이것도 포도 농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만 지시는 게 아니면 아들들과 도와줘요. 아들도 일요일 날 와서 아, 일요일 날 도와주고 또 이제 바쁠 때는 그 이제 주변 사람들 또 도움도 얻고.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리죠? 아니 뭐 그건 뭐 저희가 뭐 공개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계산 안 해봤어요, 난. 계산은 그 애들 다 그냥 이제 대학 다 가르치고 아, 추출가에서 지들 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다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여워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다 사주고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뭐 자제분은 몇 두셨어? 몇 남매? 형제. 형제들? 왜 따님 같은 거 요즘 꼭 필요하신데 왜또 따님을 안 두셨대? 아, 그럼 형제도 많이 안 두셨다, 자제분도. 근데 속은 많이 안 썩으셨겠다. 자식들 많으면 또 어떤 놈이 속을 쓰게도 쓰게 또. 왜, 또 그래. 또 뭐, 다또 자식이라고 다또 잘하는 게 아니야. 꼭그 중에 꼭 아주 그 톡톡 삘기지는 놈이 한 놈씩 있어요. 그나저나, 저 사장님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아주 참 인상 좋으시다, 우리 사장님. 꺼내 찍어요. 아, 그냥 제가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남겨가지고 동영상 제작 한번 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야, 여기 보면은 1년이면은 몇 천만 원. 너무 돈 천만 원 나와야 둘서 인건비밖에 더 되고. 아니, 몇 천만 원 나오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슬슬 또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고 건강도 달래시면서 참, 야. 그러면 이거 앞으로 수확은 한 며칠 정도 더 하는 거예요? 한 한 달? 한 달 안 가죠? 며칠 남았나? 올해 수확량도 작년에 반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되죠, 이거. 그러니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이 강화에 강화선 포도 제가 한번 오고 싶었는데 근데 수확이 아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근데 주소를 어떻게 전화했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강화도에 이 포도밭 다 저희가 또 조사해가지고. 예. 어디 포도가 또, 다 저희는 또 이걸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온 겁니다. 야, 근데 수확량이 예전만 못하다니까 좀 그러네. 그냥 비가 왔지. 날씨 안 좋지. 예, 그래도 또 노력하신 만큼 또 이런 결실을 또 봐가지고 흐뭇하시겠어요. 어쨌거나 남들 지금 국가적인 위기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참 경제가 거의 뭐 마비되다시피 하죠. 침체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또 사장님께서는 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또 이런 또 결과를 내시고 또 뿌듯한 또 나름 또 내일 뭐냐 며칠 있으면 우리의 그 고유 명절 추석인데 또 자제분들하고 또 풍요로운 또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또 우리 사장님 1년 동안 또 고생하셔가지고 또 이런 또 수확을 하고 또 기쁨에 차고 또 건강하시고 사장님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